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사업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유서정 정문현입니다. 기계 조작상 모니터를 제가 조작해야 돼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은 육성으로 녹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춰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연구원이 함께 분석한 스포츠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로 높은 경제 파급 효과를 내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 생산 유발 효과는 2.06%, 2.06으로 전체 산업 평균의 1.79보다 높습니다. 취업 유발 효과도 15.25로 전체 산업 평균인 10.1보다 높습니다. 고용 효과도 11.24%로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는 전체적인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체의 추정 개수가 2019년 기준으로 10만 5,445개로 스포츠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전년 대비 2,300개, 2.2% 늘어난 10만 5,445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체 스포츠 산업 매출도 굉장히 크게 영업이익률을 높이고 있고요. 전체 국내 스포츠 산업 시장이 95조 원으로 2023년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스포츠 기업 육성을 위해서 창업 R&D, 창업 지원 센터 확대, 스포츠 산업 융자 지원 개선, 스포츠 산업 펀드 대폭 확충, 스포츠 기업 비즈니스 지원 확대, 그다음에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전담팀 구성 등을 추진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사업이 예비 창업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투자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창업 지원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스포츠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창업 5년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 창업기업의 5년차 폐업률이 80.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100개의 창업기업 중 80개의 창업기업이 5년 이내에 폐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 창업기업의 폐업률은 전 분야 중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이 수치 또한 OECD 주요 평균인 58.3%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산업 창업 기업의 폐업 현황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스포츠 산업 분야의 창업 지원 제도, 그리고 그 창업을 수혜받는 기업들의 어떤 지원이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창업 이후에 기업체들한테 지원 관리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차관점입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예비 창업가 또는 초기 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역량 성장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정부의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긴 하였으나, 이는 초기 창업 지원 사업의 성과 지표를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정도였고, 정부의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스포츠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 또는 스포츠 산업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로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창업 지원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형식적인 지원금이나 또는 방향성이 불명확한 창업 교육이 대부분이라는 데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스포츠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실제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착안한 본 연구는 정부의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혜받은 기업의 인식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산업 지원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2-1 스포츠 산업 금융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의 금융 지원 사업은
민간체육시설 업체, 그 다음에 체육용도생산 업체, 스포츠 서비스 업체, 3개 분야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기준 연간 1,840억 원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을 하는 기업들한테 정부가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 스포츠 산업 융자의 융자 한도는 체육용도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개별기업당 1억에서 85억 원 정도를 지원하며 85억 원은 골프장인 경우에 지원 분야 비용이 컸습니다.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변동금리를 따라서 적용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연중상시 접수를 하면서 융자 대상 통보는 1457 7월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스포츠 기업 지원은 유망 중소 스포츠 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포츠 산업 지원, 서울 국제 스포츠 레저 산업전, 선도 기업 육성 지원, 스포츠 산업 종합 지원 센터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합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업종, 매출액 요건, 수출액 요건에 따라서 좀 차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 업종은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 스포츠 서비스, 스포츠 시설업을 3년 이상 된 기업으로 제안했고, 두 번째 매출액 요건은 스포츠 용품 제조업에서 최근 결산 기준 매출액 80억 원 이하인 기업과 스포츠 서비스, 스포츠 시설업에서 최근 결산 기준 매출 30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셋째, 수출액 요건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신청 제외 기업은 동사업과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한 기업이거나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된 기업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들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들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전액 자본량 상태인 기업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분야익 및 금액 한도는 제품 경쟁력, 경영 개선, 마케팅 지원, 자금 조달 지원, 해외 전시 참가로 진행되며 각각 금액은 가로안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이때 기업별로 지원 분야를 2개 이상 신청해야 하며 최대 1억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사업 공고 사업 설명회 신청 및 접수, 기업 평가 및 선정, 수행기관 선정, 협약 및 계약 체결, 사업비 매칭, 사업 수행 완료 보고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스포츠 일자리 창업 지원 사업은 그 스포츠 산업 분야 우수 인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연결하고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 및 창업 기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 및 창업 기업의 현 상황에 따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품 조성,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창업 기업 사업화 지원은 창업 교육 및 창업 맞춤형 보육 지원, 그다음에 예비 초기 창업 지원 센터 예비 창업자 지원. 이 사업은 창업 3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창업 도약센터의 기창업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재창업지원센터는 폐업 경험이 있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창업 3년 미만 기업 대상을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자체 스포츠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스포츠 산업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특화 산업과 ICT 스포츠 산업 융복합 거점 육성 사업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요. 스포츠 산업 관광 육성과 전지훈련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역 스포츠 산업 지원 사업은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육성, 전지훈련 특화시설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포츠 산업 거점 육성의 역할은 지역의 특화된 산업, 정보통신기술, 스포츠 산업을 융복합으로 지역 성장의 동력이자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간 지원액은 20억 원이고 지자체 부담금이 10억 원이 있습니다.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 육성의 역할은 지역 특화 관광 산업과 스포츠 결합과 지역 경제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3년간 사업비를 지원하고요. 전지훈련 특화 시설의 역할은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 시설 및 전지훈련장에 에어동 설치 시설 지원으로 도시 재생과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지원 내용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과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21년 스포츠 산업 창업보육 수료기업 실태조사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였는데 스포츠 산업 창업지원센터 및 엑셀러레이터에서 보육 수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설정하고
255개사를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원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좀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백분율을 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다음의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1은 스포츠산업 창업부의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현황이고요. 2018년, 19년, 20년 참여한 기업서 회신 미제출률을 표시한 것입니다. 연구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여서 이메일을 회신받은 정성적 설문 문항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한 2021년 스포츠산업 창업부의 후속 수료기업 실태조사는 2018년과 2021년,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교육을 수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을 통해서 스포츠산업 발전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됐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정상적 설문 문항을 다중응답권 방법 및 방법 중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활용해서 분석하였고요. 분석에 활용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제도에 방식 중에 어떠한 방식이 효과가 있고 어떠한 방식이 미흡하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축하여 자료를 처리하였습니다. 설문 문항은 정성적 형태로 다중응답권 방법 중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표 2의 창업부의 교육 참가 목적에 대해서 설문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응답 내용으로 창업교육에 어떻게 참가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금 확보와 사업화 역량, 시장 및 판로 개척, 사업 모델 및 전략, 정보 네트워크 확보, 기술 역량, 핵심 인력 확보, 수급을 나누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가장 큰 창업교육의 목적이 자금 확보였다. 자금 확보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라는 것이 창업교육의 목적이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사업 모델 및 전략이 10.3%, 네, 정보 네트워크 확보하는 것이 7.3%의 순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사업화 역량과 시장 및 판로 개척에도 목적이 있었으나 기술 역량이나 핵심 인력 확보 등은 교육 참가 목적으로는 낮은 것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4-2 창업 교육과는 아쉬운 점, 창업 교육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창업 기업들이 왜 5년 이내에 폐업률이 높은가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업기업들이 보육을 받으면서 아쉬웠던 점을 좀 세밀히 정책에 반영을 해서 그것이 좀 기업들이 더 생존율을 높이는 데 반영이 되기 위해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아쉬운 점이 핵심 인력 확보와 수급이었다. 27.4%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금 확보, 시장 및 판로 개척이 어려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전체의 21.2%의 응답자가 아쉬운 점이 없다고 응답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결과를 비춰볼 때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낮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만합니다. 4-3 창업보육 시 필수 지원 요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창업보육을 지원할 때 어떤 게 필수적이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 확보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라고 27.1%가 응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장 팔로미 개척 16.2%, 사업화 역량 13.7%, 핵심 인력 확보 및 수급 순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실제 창업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과 전략 고도화를 통해서 초기 사업 구축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연구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보유 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채널 및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순서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집계로 봤을 때 역시 초기 창업자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자금 부족이라고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데스벨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자금 부족으로 결국은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의 어려움으로 기술 개발이 중단되고 기업의 활동이 이제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 금액이 한정적이라는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 지원 금액이 좀 더 연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 응답을 한 것이죠. 또한 창업보육 후 실질적인 기업 운영 시 전문 인력 확보에 또 고충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고급 인력들을 채용할 여력이 안 되거나 기업이 영세하다 보니까
고급 인력들의 어떤 복지나 환경들을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고급 인력들이 대기업을 찾아가는 그래서 기술력이 좋은 영세 기업들이 지속력이 떨어지는 그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자, 본 요약 및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5-1 요약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창업 지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스포츠 창업 지원 제도 수혜자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성과 지표에 대한 문제점만을 가지고 발전 방안을 제안했던 사랑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스포츠 창업 지원 사업 수혜 기업의 향후 경영 방향성을 찾아가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도 연구의 의의가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1년 스포츠 창업 수료 기업 실체 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정성적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서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자는 설문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성적 자료를 다중응답 방법으로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요. 스포츠 창업 지원 제도의 인식 분석에 관한 문항은 창업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점, 고도화할 점, 강화하고 싶었던 점들을 질문하였고요. 창업 교육 당시 실제 도움이 되었던 점, 창업 교육 당시 아쉬웠던 점, 창업 교육 시 필수 지원 사항을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분석 결과 첫째 자금 확보를 창업 보육 목적으로 갖고 있는 응답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예비 초기 창업가들이 스포츠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역시 자금 확보다라는 것으로 응답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 보육 당시 아쉬웠던 점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아쉬웠던 점이 일단 핵심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제품을 판로를 개척하지 못했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응답을 한 부분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초기 기업이라는 한계점으로 인해서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인력 확보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고 인건비 등 활용처의 제한이 있고 자금 지원을 받았을 때 인건비 활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응답이고요. 지원 금액이 일단 좀 부족하고 적고요. 지원의 교육이 없는 것,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 보육을 지원할 때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응답으로 창업 보육과 자금 지원, 자금 확보 방안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장 판로 및 개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사업화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고 핵심 인력 확보 및 수급도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는 실제 창업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 모델 구축 및 전략 고도화를 통해서 초기 사업 구축에 대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